이상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평소랑 완전 딴판이야. 으이, 설마 또 도마가 짜고 치는 건가? 도마! 도마! 이봐, 숨지 말고 나와. 다 봤어. 에? 아무 반응도 없잖아. 도마가 어디로 갔지? 에? 평소엔 얌전하던 타로마루가 오늘은 좀 이상하네. 두 분, 도마를 보셨나요? 아야카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설마 무슨 일 생겼나? 큰일이에요. 오면서 도마가 텐녀봉행 사람한테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 소식이 진짜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 이곳에 확인하러 온 거고요. 도마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건 그 소식이 사실이라는 뜻이네요. 라이덴 쇼군이 천수백안 신상 앞에서 100번째 신의 눈에 수환 의식을 거행할 거예요. 그리고 신의 눈을 가진 그 100번째 사람은 공개적으로 신의 눈을 몰수당하는데 그게 아마 도마 같아요. 설마 도마가 전에 들었다던 텐녀 봉행에서 준비 중이라는 의식이 수환 의식인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쇼군님과 텐녀 봉행 사람들은 100번째 신의 눈의 수환 의식으로 안수령의 단계적인 성과를 증명할 생각인가 봐요. 안 돼! 도마를 구해야 해요. 그래! 네가 직접 가면 야시로 봉행이 라이덴 쇼군의 적이라는 얘기가 되는걸! 대놓고 라이덴 쇼군에게 저항했다간 야시로 봉행 사람들까지 말려들 거야!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의식이 곧 시작된다고요. 이대로 토마를 포기할 순 없어요. 토마는 제 친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린 함께. 하지만... 네, 그럼 전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다릴게요. 걱정 마, 아야카. 친구의 목숨이 달렸으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조심하세요. 원수의 힘을 사용하다니. 넌 예외구나. 예외는 영혼의 적. 신상에 묻겠다. 그대라면 내가 친히 확인해야 안심돼. 번개와 함께 할그로 돌아가라.
내 광이 영원의 땅을 비추는구나.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깔끔하게 쳐. 널 영혼의 초석으로 만들어주마. 라라라라 라라라. 방해. 숨을 곳은 없다. 너무 느리고 바위의 무기는 슬슬 끝내지.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제게 맡기세요. 넌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적이지. 널 영혼의 초석으로 만들어주마. 불안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 넌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적이지. 내전의 위력을 정면으로 봤다니 가상하구나. 일어나! 빨리! 쇼군, 방금 그 자는... 그를 안수령에 올려라. 다음에 볼 땐 한 번 더 베어주마. 어? 왜 여기서 멈춰? 잊었어? 이 근처에선 코몰의 찻집에 숨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난 한동안 여기서 못 나올 것 같으니 나머지는 너희한테 맡길게. 타타라스나에 가서 저항군을 찾아. 이변이 없는 한 막부군이 곧 우릴 지명수비할 거야. 우릴 걷어줄 세력은 많지 않지만 저항군은 예외지. 그때 아야카가 말했던 그 산호궁 조직 말이야? 안수령에 대항한다는 그 조직! 맞아. 처음엔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 산고노미아 코코미에 의해 결성됐지만 지금은 부하 고로가 이끌며 막부군과 교전 중이지. 사실 우리 야시로 봉행과 저항군은 왕래가 드물어 양측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않거든. 하지만 너희는 달라. 저항군이 너희를 거절할 이유는 없을 거야. 유일한 리스크라면 저항군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알아내야 한다는 거? 가면서 막부군의 영지를 지나쳐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 안심해. 내가 숨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 쉽게 발각되지 않을 거야. 시간을 더 끌었다간 텐녀봉행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우리도 빨리 출발하자. 그거 들었어? 수배자 명단에 두 사람도 추가된 모양이야. 위에서 중점적으로 지켜보라더라. 지금 우리 주력 부대는 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중점적으로 지켜봐? 이따 순찰할 때나 둘러보자고. 전선 상황은 어떠려나? 저번에 듣기론 저항군이 우리 때문에 무상도의 협곡 북서쪽까지 밀려났다던데 과연 사실일지? 아닐걸. 무상도의 협곡이라면 저항군 최후방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세이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닐걸? 모르겠다. 우린 순찰병으로서 할 일이나 하자고. 맞는 말이야. 아유, 일하자. 무상도의 협곡 북서쪽. 저항군 후방이 그쪽이었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보를 더 찾아보자. 우연이군. 당신도 도망 나온 건가? 맞아. 당신은 어디로 갈 생각이지? 먼저 희귀 마을에 가보려고. 소문이 안 좋긴 해도 전장보단 낫겠지. 그쪽은? 말도 마. 나즈치 해안에서 잠깐 쉬다 왔는데 거긴 이미 난리야. 요즘 저항군의 작전이 순탄치 못한 건 아무래도 정면으로 싸울 병력이 막부군에 비해 부족한 탓이겠지. 원래도 앞으로 갔어야 했는데 저항군이 두 번이나 져서 후퇴하는 바람에 나즈치 해안까지 갔다니까. 어찌나 위험하든지 거기서 막 도망쳐 나오는 길이야. 혼란 속에선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 마주쳤다 하면 무기를 들고 보는데 무서워서 짐도 내팽개치고 여기까지 도망와 버렸어. 우린 계속 달려야 해.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멀리 도망갈수록 좋다고. 내 생각도 같아. 차라리 같이 가는 게 어떤가. 혼자보단 낫잖아. 나즈치 해안. 듣자하니 저항군과 막부군이 저기서 싸우고 있나 본데. 가보자. 저기 봐. 저 사람 저항군이지? 문제가 생겼나 본데 빨리 가서 도와주자. 살았다. 아,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난 저항군 개까지 소대 태페야. 전선으로 배치돼서 공을 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우스운 모습을 보였네. 옷차림을 보니 너흰 저항군 같진 않은데 저항군에 들어오려고? 잘됐다. 며칠 전에 고로님께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 정말 다행이야. 저항군 군영까지 데려다 줄게. 하지만 그 전에 저항군의 현재 상황부터 설명하지. 너희도 봤다시피 우리 저항군은 전장에서 계속 열세에 몰렸어. 막부군은 영원을 지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텐요 봉행의 대장 쿠조 사라까지 있어서 아주 막강해. 우리 쪽은 안수령 때문에 신의 눈이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은 상황이지. 그래도 아직까진 상고노미아님의 각종 요책과 고로님이 이끄는 저항군 전사들이 용맹하게 싸워주고 있어서 버틸만 하지만. 아, 나도 신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상고노미아님과 고로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장에서 큰 공도 세울 수 있을 텐데. 참, 방금 원소의 힘을 사용하던데 너도 신의 눈이 있는 거야? 얜 특별해.
신의 눈 없이도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거든. 진짜? 대단한걸? 그럼 안수령이 너한텐 전혀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 널 고로님께 추천해드려도 될까? 고로님도 분명 기쁘게 맞아주실 거야. 그럼 나도 큰일을 한 셈이겠지. 물론 너처럼 막부무사 몇 명쯤은 거뜬히 쓰러뜨리고 검으로 공을 세우는 게 더 좋지만 말이야. 암튼 시간이 없어. 바로 출발하자.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고로님. 제가 막부무사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두 사람이 절 구해줬죠. 게다가 신의 눈 없이도 원소의 힘을 쓸 수 있고 엄청 강하다고요. 저항군에 들어오게 합시다. 너도 들었겠지만 현재 저항군의 목표는 막부군을 무너뜨리고 안수령을 뒤집는 거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전장에 뛰어든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네가 들어오려는 이유를 말해봐. 저항군은 전투 의지가 없는 사람을 들일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네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100번째 신의 눈에 수한 의식 말하는 거야? 이나즈마 성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우리도 들은 적이 있지. 의식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던데. 정말 이상해. 그 라이덴 쇼군이 직접 나섰는데 왜...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무슨 정보라도 있는 거야? 뭐? 게다가 우린 라이덴 쇼군이랑 한바탕하고 100번째 신의 눈을 가진 사람까지 빼돌렸다고. 지금은 막부군한테 수배당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고 보니 최근 작전 중에 막부 무사한테서 지명 수배령을 발견했었어. 금발의 여행자와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패... 씨, 너희였다고? 내가 왜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패시야? 미안, 실례했군. 두 사람의 상황은 알겠어. 저항군을 대표해 정식으로 환영하지. 상군 오미아님은 지금 저항군 군영에 안 계셔.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근데 떠나기 전에 평소대로 하면 된다고 당부하셨어. 우선 태페이랑 같이 주변을 둘러본 다음 전선작전에 투입시키려고 하는데 괜찮지? 저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때는 보급부대였어서 이런 일쯤은 식은죽 먹기라고. 우리 저항군의 열정을 느끼게 해줄게. 우선 부상병 군영부터 가보자. 거기 내 친구들이 있어.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꼭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이제부턴 함께 싸우게 될 전우니까. 이 친구가 우리의 새로운 동료? 엄청 강해 보이는걸? 다 나으면 한번 겨뤄보자고. 잠깐, 무턱대고 신입이랑 싸우겠다니. 게다가 넌 보름은 지나야 나을 거라고. 태페이, 네가 이 친구를 데려온 거야? 전선에선 어땠어? 막부군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긴 했지만 나도 한 건 했지. 막부군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쫄지 않고 검을 들고선 홀로 막부무사 3-4명을 막아냈거든. 오, 너희 자식 언제 그렇게 강해졌냐? 이 친구가 훨씬 강해. 내가 기력을 다할 때쯤 갑자기 나타나서는 막부무사 몇 명을 거뜬히 때려눕히더라니까. 상대도 안 되더라고. 게다가 100번째 신의 눈에 수한 의식까지 방해했다고. 라이덴 쇼군도 못 당해냈다니까. 진짜 대단하다. 근데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라이덴 쇼군한테 정면으로 맞섰다는 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무상의 일태도라고 들어들 봤잖아. 어찌됐든 요새 허구한 날 지기만 해서 이제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신입이든 태페이든 생각보다 훨씬 든든하군. 나도 빨리 나아서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 싸워야지. 그런 각오로 되겠냐? 난 부상을 달고서도 훈련 중이라고. 어제 상처가 또 터졌어. 약 좀 찾아다 줄까? 얼마 전에 알게 된 민간요법인데 귀신풍뎅이 가루만 써도 효과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대. 바르면 시원해서 상처도 더 빨리 낫는다 하더라고. 그럼 하나 부탁할게. 뭔가 이상한데? 그냥 고리고리 열매를 쓰면 되잖아. 뭐 판단은 너희 몫이지만. 그럼 신입이 결정해줘. 난 여기서 준비 좀 할게. 내가 말한 민간요법이 좋을 것 같으면 귀신풍뎅이를 좀 구해다 줘.
난 그걸 빻아서 약재로 끓일게. 그래도 고리고리 열매가 좋을 것 같으면 그걸 가져와줘. 사실 이 민간요법을 추천하긴 하지만 말이야, 엄청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고생했어. 어떤 약으로 골랐어? 그렇구나. 괜찮아. 이게 더 안전하긴 하지. 조금 이따 같이 붕대 갈아주러 가자. 이 약이 있으면 다들 빨리 나을 거야. 어찌됐든 정말 고마워. 이 약 바르니까 좀 아픈데. 흔한 약이지만 효과가 직방이긴 하지. 아무튼 붕대 갈아줘서 정말 고마워. 부족해. 좀 더 발라도 되겠어. 빨리 여길 나가서 너희와 나란히 싸우고 싶은걸. 많이 바른다고 빨리 낫진 않아. 밤중에 몰래 훈련하는 습관부터 버리라고. 정말 고마워, 태페이 그리고 신입. 참, 훈련장 쪽에서 궁술 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 신입한테 구경시켜주는 건 어때? 거기 가면 더 많은 저항군 병사를 만날 수 있잖아. 신입도 여기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고. 좋아, 나한테 맡겨. 바로 출발하자. 언제쯤 전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안수령은 민심을 잃었으니 분명 저항군이 이길 거야. 아, 이런, 또 빗나갔네. 세어보니까 열 발은 쏜 것 같은데 겨우 한 발이라니. 한 발만 정중앙에 맞은 거야? 한 발만 관역에 맞았어. 처참하군. 요 며칠의 상황으로 봤을 때 활쏘기 스킬을 향상시키려면 반복 훈련만으론 부족한 것 같아. 단순히 활을 당기고 조준하고 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이렇게 해서 언제 전장에 나설 수 있을는지. 다음번에 교관님이 오시면 제대로 배워야겠어. 근데 요즘 전선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실력 있는 교관님들은 전부 거기로 가셨잖아. 당분간은 우리끼리 훈련해야겠네. 이래서 과연 제대로 된 저항군 병사가 될 수 있을까? 너희의 고민 잘 들었어. 태페이 선배! 맞아, 이번엔 신입을 소개하러 왔어. 혼자 전장에서 막부무사 3, 4명을 거뜬히 쓰러뜨린 자야. 게다가 용감하게 수환의식까지 막아내고 라이덴 쇼군 손에서 살아남았지. 정말요? 신입! 그럼 활 쏘는 것 좀 가르쳐줄 수 있을까? 잠깐이면 돼. 그냥 10원만 좀 보여줘. 전에 있던 훈련이 너무 바빠서 궁술의 요령이 다 기억나지 않거든. 부탁할게. 좋아, 열심히 보고 배울게. 준비됐어? 응, 이번엔 문제 없을 거야. 깔끔히 끝내버려. 어때, 이 신입? 진짜 대단하지? 네, 제가 왜 못 맞췄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자세도 잘못됐고 힘도 부족하고 활을 안정적으로 잡지도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이 외엔 별 문제 없지만... 이미 엄청 많은걸. 그래도 시범을 보고 나니 얻은 게 많긴 하네. 적어도 정확한 방향은 기억했으니 이 방향대로 쭉 노력하면 더 강해질 수 있겠지. 사실 전쟁 전엔 나도 와타치미 섬의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땐 아내랑 한가롭게 지내면서 전투 같은 건 잘 모르고 살았지만 안수령이 내려진 뒤부턴 모든 게 변했지. 막부군의 행동을 인정할 수 없어서 저항군에 가입한 거야. 근데 지금 보니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군. 신의 눈도 없고 전투에 타고난 것도 아닌 우리가 그들처럼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까? 에이, 모르겠다. 암튼 도와줘서 고마워. 고마워요, 태페이 선배. 계속 연습해볼게요. 너무 걱정 마. 전선에는 우리가 있으니 안심하고 훈련하라고. 그럼 다른 곳도 둘러볼까? 다음은 어디가 좋을까? 큰일이야! 막부군이 기습했다! 분명히 아직 부상병이 많아! 절대 막부군을 들여보내선 안 돼! 너희도 와서 막부군 좀 쫓아내줘! 그럴 리가. 여기까지 쳐들어올 리 없는데? 우리도 빨리 가보자! 내가 공을 세울 기회야! 드디어 해결했네. 근데 왜 여기에 막부군이 나타난 거지? 영지 주변엔 순찰 도는 저항군 병사가 많아서 막부군이 여기까지 오는 건 불가능한데? 설마 스파이? 막부군과 결탁해서 우리 쪽 정보를 넘기고 영지까지 쳐들어오게 냅둔 걸 거야. 그럼 모든 게 설명돼. 스파이를 잡고 영지를 지켜야 해. 이건 내가 큰 공을 세울 기회라고! 뭐라는 거야? 방금 영지 주변을 유심히 살폈는데 근처 담벼락이 무너졌더라고. 막부군은 그 점을 이용해서 근처 절벽을 타고 올라온 뒤 무너진 담벼락으로 영지에 쳐들어온 걸 거야. 담벼락을 고친 다음 근처에 경비병을 더 보내면 다시는 이런 일도 없을 테지. 그런가? 마침 근처에 목재랑 밧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치지 뭐. 시아파자 신입, 얕보지 말라고. 보급 업무는 자신 있거든. 이 선배의 믿음직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막부군 놈들 날아서도 못 들어올 거다. 내가 저항군을 위해 또 한몫했군. 근데 또 보급 업무라니. 어렵게 전선으로 배치돼서 정정당당하고 멋지게 싸우고 싶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건가? 전선에 엄청 집착하는 것 같네. 고로님 말씀처럼 우린 모두 전투 의지가 있어서 저항군에 가입한 거야. 기여하는 방법은 각자 다른 거지만 이왕이면 직접 막부 무사 몇 명을 쓰러뜨리고 싶지 않겠어? 참, 군영은 대충 다 둘러봤으니 이제 고로님한테 가보자. 운 좋으면 전선에 나가 싸우는 임무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라? 고로님 안 계시나? 변수가 생겨 고로님은 지금 전선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계신다. 얼마 전 막부군이 정면전에 인원을 더 투입시켰어. 심지어 쿠조사라가 직접 이끌고 있지. 우리 쪽은 상고노미아님이 며칠 동안 모습을 안 보이고 계셔. 그분이 남긴 비단 주머니도 거의 다 썼고. 상황이 아주 불리해. 계속 물러났다간 우리 측 사기에 엄청난 타격을 줄 테지. 지금으로선 고로님께서 전세를 만회해 주시길 비는 수밖에. 하지만 이번에도 아주 어려운 전투가 될 거야. 우리도 전선으로 가자. 전투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 절대 막부군이 타타라스다를 통과하게 둬선 안 돼. 너뿐인가? 이번엔 너희의 그 군사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자 때문에
우리 막부군이 꽤 애먹고 있거든. 저항군이 여태까지 버틴 것도 그녀 덕분이고. 그래도 슬슬 끝내야지. 병력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쟁략은 이제 의미 없어. 저항군의 속사정은 이미 파악했다. 쇼군님께 거역하는 자는 모두 벌을 받게 될 테야. 난 상고노미아님과 저항군의 장병들을 믿는다. 안수령은 옳은 길이 아니니 우린 끝까지 투쟁할 거야. 무방하다. 한 가지 더. 최신 수배령은 이미 받겠지. 그 금발의 여행자는 지금쯤 너희 쪽에 있을 거고. 그 자를 넘기면 숨 돌릴 시간은 주겠다. 지금 당장 결전을 펼쳐봤자 양쪽 모두에게 좋을 건 없으니. 그럼 갑자기 인원을 더 투입시킨 건? 그 자는 쇼군님께 아주 중요해. 하지만 저항군에겐 없어도 그만일 테지. 아니! 그녀는 저항군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 저항군에 들어왔으니 지금은 내 부하야! 절대 넘길 수 없어! 저항군은 절대 동료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건 상고노미아님이 아주 오래전 정하신 규칙이야. 고로님! 테페이, 그리고 너까지? 여긴 왜 온 거야? 좋아, 그럼 같이 싸워보자고! 또 만났군.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저항군 뒤에 숨어있으려고 그쪽에 붙은 줄 알았는데 여기 나타난 걸 보니 생각보다 용맹한 놈이군. 그렇다면 제안 하나 하지. 이번 진도비문은 네가 저항군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거야. 어때? 진도비무... 그게 뭐야? 전쟁 시작 전에 양측에서 엘리트 병사를 한 명씩 내보내 대결하는 거야. 우세한 쪽에겐 큰 의미 없지만 열세인 쪽한텐 사기를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랄까? 근데 상대의 의도는 아주 분명해. 이 틈에 널 잡아가려는 거지. 그냥 바로 싸워도 되니까 무리할 거 없어. 싸울 거야, 여행자? 네가 결정해. 물러납니다. 쇼군님께선 영원을 위협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라고 명하셨지. 조심해. 상대도 아주 강하니까. 인정 못해. 힘내. 소모전이라니. 여행자, 조금만 더 버텨. 날라져라.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잠자. 정정당당하게 결투하지. 내가 먼저 공격하지. 시력을 보여줘라. 내게 가까이 오는 게 두렵나? 제법이군. 조심해야 할 거야.
역시 제법이군. 비문은 계속해봤자 의미 없겠어. 제군들이여, 공격하라! 진리가 웅대하듯 번개신 또한 영원하리! 전쟁을 피할 순 없겠군. 전투 준비! 다들 날 따르라! 기다렸다, 폭병들이여. 지금이 기회다. 여전히 침착하시군요, 군사님. 용병감만 제대로 처지라고? 가자! 오랜만이야, 친구야. 안녕? 정식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네. 간단히 소개할게. 난 산구노미야 코코미. 저항군의 주동자이자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야. 이런 칭호는 처음 들었겠지. 쉽게 말해, 와타치미 섬은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어. 거긴 저항군의 최후방이기도 하고. 북도와 카즈아한테서 네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저항군에 가입할 줄은 몰랐네. 앞으로는 뭐 할 계획이야? 그럼 산후궁에서 잠깐 쉬었다 갈래? 막부군이 일단은 후퇴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안수령이 폐지되지 않고 텐요 봉행과 라이덴 쇼군이 멈추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산후궁에 가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나도 가도 될까? 와타치미 섬은 익숙해서 계속 가이드해줄 수 있어. 고로, 그동안 수고 많았어. 저항군은 막부군보다 훨씬 약한데 내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 한동안은 남아서 막부군을 지켜보고 부상자들도 치료해줬으면 해. 용병과 카즈아도 여기 남게 될 테니 부담이 훨씬 줄 거야. 걱정 마세요, 상군오미아님! 난 할 일이 남아서 먼저 산후궁으로 돌아갈게. 준비되면 태페이를 찾아가봐. 그가 널 산후궁으로 안내해줄 거야. 그동안의 수고 정말 고마워. 이제부턴 내가 너와 함께 싸울게. 이나즈마의 미래를 위해. 오는 길에 네 지명 수배령을 봤어. 쉽게 잡히지 않을 줄 알았지만. 라이덴 쇼군은 만나봤어? 여전히 위압감 넘치지? 무상의 일태도는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걸까? 언젠가 우리도 그런 위압감에 맞설 날이 오겠지? 그게 내가 이나즈마로 돌아온 이유기도 하고. 이렇게 기척 없이 매복할 수 있는 건 우리 사조 성호뿐이지.
어때? 놀랐지? 사실 나도 놀랐어. 널 이도에 데려다줬는데 이렇게 타타라스나이스 다시 만날 줄이야. 뭐? 어디에 있든 네가 내 오랜 친구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역시 상고노미아님이야. 게다가 여기서 카즈아를 다시 만나다니. 이렇게 함께 싸우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야. 그때 카즈아의 친구가 어전 시합에서 패배하고 라이덴 쇼군에게 참살됐었지. 카즈아가 그의 신의 눈을 갖고 도망칠 때도 저항군을 찾아왔었어.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